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50년 전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45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내었던 악몽 같은 6.25가 발발한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6월이 되면은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만은 이 6.25의 동란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갈수록 우리를 더 절망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울한 감정을 날려버리고 엄청난 충격과 벅찬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북한 순안공항에서 만나 두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서로를 반기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고 그러기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연거포 방영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리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오랜 원수였던 북한 최고 지도자를 먼저 찾아가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 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얻을 것은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 의거해 보면 오랜 원한을 일시에 접어두고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흔들며 또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임원수연회가 우리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줄곧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번 정상회담의 뒷바라지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했던 통일부 차관 양영식 장로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회담의 숨은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통령 네 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영빈관에서 예배를 수행원들과 드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식사를 같이 할 때 만찬석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쳐다보는 바로 그 코앞에서 대통령은 캐톨릭식으로, 그 다음에 영부인은 기독교식으로 식사기도 하는 거 우리 다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직을 맡아서 뛴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총 책임을 지고 뒤에서 지휘를 했던 국정원, 예, 국정원 원장도 모 감리교의 권사요. 통일부 차관도 장로교의 장로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안수집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경호실장도 집사요. 외교안보수석도 집사요. 또 적십자의 사무총장도 집사요. 그러니까 이번 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거의 90%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북한의 화해를 끌어냈다고 생각할 때, 아,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 아들 같다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나요? 원수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손은 들고 화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행복과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참 가슴을 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나의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 이 사실을 놓고 이 신학자가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아 독존으로 만족하시지를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라는 말 속에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품을 떠나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인류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화목하자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로
이미지를 묘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자식들로부터 사랑받으시고 자기도 또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그런 분이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내하고 닮은 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 짓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본래의 인간의 실존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에 인간을 만들려고 했죠. 반면에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닮은 데가 없어요. 닮은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의 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원래 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짓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를 가지고 우리 조상을 유혹한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요.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로 하여금 900년이 넘도록 갈등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사탄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미래의 단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와가지고 땅을 파면서 그 더위와 싸우고 막 그냥 추위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계속 마음을 충동질했겠죠? 아담이 아내 보고 뭐라고 짜증 부렸겠어요? 뭐라고 원망했겠어요? 우리 남자들 한 말 해봐요. 뭐라고? 어? 왜 그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사람 이렇게 고생시키냐? 어? 자기만 고생하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못 살게 군다고 하면 그때는 또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가만히 있을 거요? 가만히 안 있을 거요? 가만히 안 있지요.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아니 당신이 남편이 돼가 내가 선악과 먹을 때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 900년 이상 살았으니까 오래오래 싸웠을 거예요. 그 집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사탄이 또 충동질했죠.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는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지면서 살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더한 것 같고 형제 사이가 더한 것 같고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친구 사이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주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으로 지난 워렌 버거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공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이니까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가 탄식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재판을, 소송을 이렇게 자꾸 더 많이 하냐.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제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 있어도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이해관계가 얽혀도 서로가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끝내려고 했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해결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법정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와 같은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성을 떠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해요. 모든 분쟁을 다 법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아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형태를 보듯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함께 이어집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옆에 있는 형제들을 껴안을 수가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의 담을 헐어버리고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붙들고 호소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그들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포켓에는 전도지를 넣고 다니세요.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여자 공무원이 따라다니고 날마다 여러분 무언가 즐기기를 원해가지고 온 사방을 헤매고 있는 저 공허한 젊은 인간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룬 가정이 많고요, 예수 믿고 원수되었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목사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가 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어보았습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그 안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가 젊은 목사 시절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참참한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 봉사는 남보다 먼저 뛰어가서 하려고 애를 쓰는 자매인데, 그러니까 목사가 참 자연히 정이 가지 않아요. 항상 눈여겨보는데 그 자매의 남편이 문제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우편 집배원인데 예수 안 믿고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아내를 패는 거예요. 병적으로 패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
한 번은 그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왜 당신 아내를 그렇게 치느냐고 때리느냐고 좀 말을 했더니 네가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네 얘 팬데 패는데 너는 왜 간섭이냐? 무슨 말상견이냐 하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투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목사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막 울고 야단입니다. 그래 놀래가지고 달려갔더니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목침이라고 있죠. 목침. 목침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마당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부인을 등에 업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래가 겨우 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내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시간쯤 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 오늘 저녁에 내하고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술을 안 먹고 있을 때는 멀쩡하죠? 예, 그러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밥을 먹고 나더니 내 화장실 좀 갔다 온다면서 슬그머니 나가더래요. 아, 저 사람이 도망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급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니까 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니 10분이 돼도 나오나 20분이 돼도 나오나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벌써 초종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초종이 뭔지 알아요? 옛날엔 종을 두 번 쳤어요. 예비종이 한 번 있고 30분 후에 두 번째 종이 있죠. 그래도 이 목사님은 작심을 하고 떠나지 않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정말 지독하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의 바지춤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가서 태권도 좀 한 두 철무늬를 불러가 양쪽에 딱 앉혀가지고 예배를 보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감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술을 퍼먹고 남 아내를 때려가면서 사냐? 그런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냐? 막 직설적으로 그냥 설교를 했나 봐요. 나중에 설교를 다 해갈 때 유심히 그 남자를 보니까 울고 앉았더래요. 아,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 치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맡겨줬대요.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끊고 아내를 때리던 그 나쁜 습관도 고치고 그리고는 집배원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지 왔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천국에서 또 편지 한 거 하나 온 거 있습니다 하고는 전도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지요. 어느 날 목사에게 찾아와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습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속으로 이제 알았나 멍청아.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서울 저 삼양동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로 예 팔자 고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위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갈등을 하고 갈리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쪽에서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먼저 용서해주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의 담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망각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해 주자 하는 모방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는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평생 뼈가 부질러지도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어떤 신하가 왕에게 가서 그 모든 빚을 탕감받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게 뭐냐?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럼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돈을 날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받으니까 날리는 거 아니요. 재정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요. 이것이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거요. 용서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거요. 용서는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나에게 불쾌한 것은 듣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는 아무도 용서 못하고 아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로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는 무엇과 같으냐? 밤을 허는 것과 같습니다.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긴 장벽이 있었죠. 그 장벽이 어느 날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밤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그 부서진 많은 벽돌 조각들을 치워야 합니다. 치워야 돼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서로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은 있어요.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싸낼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했으면 용서했다는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더 자주 만나서 더 위로하고 더 가까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스푸다조 하는 말입니다. 스푸다조.
여러분, 저 우리 로마의 문화를 잘 알죠? 원형극장이 있고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잔인한 문화였습니까? 그런데 자기 순번이 되어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아니면 창을 들고 원형극장으로 나가는 그 검투사에게 그를 훈련시킨 조교가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부다죠. 너 안 죽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니까.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 다치면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버립니다.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꼭 유리그릇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라가라고 욕을 했어요.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형제니까 뭐 그냥 욕을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그랬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 갑자기 형제에게 막 저주하고 욕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그 형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목하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것이 악화될 때 어떤 피해와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전에 막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겠지만 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참 본받아야 할 피스메이커입니다. 그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재산이면 가축 아닙니까? 양쪽 집에서 다 가축이 늘어나니까 소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목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야,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우리는 서로 친족도 아닌데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우리가 갈라서자. 제의를 했습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옮기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반대쪽은 목축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재산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돈을 모아놓는 것보다도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손해보고 자기의 재산이 좀 축이라도 형제 사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우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영토를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요. 그렇죠?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어요. 마귀의 아들 같아요. 돈 하면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기를 닮은 데가 있어야 기여해 주지. 마귀를 닮은 데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싶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힘써 우리의 평화를 지킵시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오늘 당장 가서 두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석구석을 돌아보세요. 내하고 담을 쌓고 1년, 2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남북이 반세기가 넘도록 갈려있는 이 땅, 동서가 지역 감정으로 깊은 고를 안고 실험하는 이 불행한 나라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합시다. 이 나라를 치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